안녕하세요. 빠르크의 파이널커프로 3분 강좌.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템플릿 다운부터 적용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 블로그에 파이널커프로 템플릿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이곳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1번 심플 비디오 메이킹이라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리 타이틀을 다운을 클릭을 했고요. 자, 열어보시면 이제 MOTI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모션5의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썸네일이 담겨 있는 그 이미지 파일 두 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영상, 모션 템플릿, 자막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 폴더에 담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널 컷 프로에서 미리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게 새 폴더를 생성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파일을 이렇게 옮겨 주신 다음에 파이널 컷을 이제 실행시켜 놓은 상태에서도 그냥 폴더를 누르기만 해도 새로 고침만 하면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을 한 영상을 오른쪽에서 이제 글씨를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면서 그리고 또 글씨 색깔을 위치를 또 바꾸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템플릿마다 적용할 수 있는 그 파라미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리 보면서 이렇게 길이를 조정을 하면서 이펙트가 텍스트 템플릿이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영상을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타임라인은 이제 예제 영상을 만드는 그 장면들입니다. 이제 템플릿을 적용시킨 다음에 오른쪽에 인스펙터에서 글씨 색깔이나 그런 파라미터들을 이제 조정을 하면서 충분히 고퀄리티의 그리고 또 영상들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파이널컷 프로 템플릿을 다운받는 방법부터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